여기 난 I'm sorry 물들어버린 city lights 차가워진 목소리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늦었지만 미안해 oh I'm sorry 하지만 잊지 말아 내가 옆에 있을 때 너만 바라봐줄게 난 tonight I'm sorry 미안해 하지 말고 다시 돌아봐줄래 네가 없는 나를 없으니까 소리 난 tonight 잊혀지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orry 안녕하세요, 도로지입니다. 네, 여러분, 도로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야. 아, 반갑습니다. 일단 네. 우리 각자 한 분씩 인사를 좀 들어야 되겠죠. 네. 아,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지에서 일렉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김우성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우성 씨. 와. 자, 그리고 건반. 네, 안녕하세요. 도로지에서 건반과 어쿠스틱 기타를 맡고 있는 박도준입니다. 도준 씨. 도준 씨. 네, 안녕하세요. 도로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재형입니다. 네, 재형 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도로즈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하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민설 씨. 아, 네. 굉장히 그 예의가 바른 그룹이라는 게 네. 보통 저 드러머들은 앉아서 인사하거든요. 어, 일어서서 또 네, 일어서서 우리 또 하준 씨가 일어서서 네. 인사를 하네요. 네, 칭찬해. 네. 도로즈 잘 생겼나요? 아, 아, 여러분, 제가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요, 네. 더 잘 생겼어요. 좋겠다. 네, 좋네요. 아니, 우리 저 우성 씨. 네. 여기서 거창 한바탕 주택 쭉 둘러봤을 텐데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저희가 요요도 따고 이렇게 사격도 하고 네네.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팬들이 알아보면서 막 이렇게 더 힘들지 않던가요? 어, 저희를 알아보지는 못하는데 그냥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여러분들 알아봐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잘생긴 네 분이 또 같이 다니시면 누구나 이렇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밴드 이름이 왜 더 로즈인가요? 저희 더 로즈라는 네. 이름. 네. 아, 꽃처럼 잘생겼다, 꽃미남이다, 뭐 그런 건가요? 아,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도 될 것 같긴 한데, 저희 더 로즈. 꽃, 꽃의 이제 아름다움과 네. 그 이제 가시의 이제 강렬함 네. 이게 공존하는 음악과 저희 이제 네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 부여를 해서 어허. 그렇게 네.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렬한 실력까지 갖춘 실력파 그렇죠. 밴드다. 네. 그래서 더 로즈다. 장민 형이 나나요? 아 난다. 네. 아니 근데 네. 이 밴드 그룹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이 밴드를 함께 또 하면서 이 그룹을 이어가는데 이 밴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무대 위에서 저희가 그냥 라이브 각자 악기로 음악 하나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음악 네. 하나를 협업으로. 아 근데 약간 보니까 호감 씨 닮으신 거 같아요.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광 감사가 더 로즈 박보검 올라가게 했는데. 아니 정말 미남이시네요. 지금 녹색창에 네. 모아들 하고 계세요. 예, 다들 이렇게 해주세요. 실력파로 연주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뭐 외모까지 출중하신데 그 외에 혹시나 개인기를 저희가 좀 그러니까. 꺼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신인 가수들이 네. 개인기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없습니까? 분명히 연습을 하셨을 거거든요. 하준이가 있어요. 하준 씨 들어봐. 네. 하준 씨 우리 예의 바른 하준 씨. 여러분 하준 씨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기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보여주시겠어요? 앞으로 오시죠? 이용기 선배님. 네. 네네. 네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지독하게 너무 지독하게 너를 사랑했나봐. 와. 와 여러분 박수 주세요. 아 진짜 네. 비슷해요 이용기 씨하고. 네. 네. 아유. 아 지금 약간 떠시면서 노래를 네네. 하셨거든요. 네. 네 연습 많이 하신 거죠? 네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나요? 이거 말고 하나 또 어떤 게 있어요? 매드클라운 좋다. 매드클라운 선배님 혹시 원하시면 네. 가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소리만 집중하시라고. 네. 너는 뛰쳐나가 창문을 부술 듯이 다듬면서 얘도 봤는데 표정까지 매드클라운이랑 똑같아요. 맞아 맞아. 네. 둘 중에 잘 나온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더로즈 너무 흔쾌하게 잘 해주셨어요. 네. 네. 더로즈 이제 뜨거운 무대를 더 감상을 해야 될 텐데 네. 나머지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 여기 한번 달아오르게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더로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